늦은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갑자기 야옹!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우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휴, 간 떨어질 뻔했네. 유독 우리 속담 중에는 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심장이 크다 대신 간이 크다고 하거나 위에 기별도 안 간다 대신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유난히 간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간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의 간은 약 3천억 개가 넘는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게는 약 1.2에서 1.5kg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입니다. 간은 언뜻 보면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오른쪽 옆과 더 작은 왼쪽 옆 이렇게 2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8개의 분절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간 절제나 간 이식 수술도 가능한 것으로 만약 간이 한 개의 덩어리로 돼 있다면 암이 생겨도 간을 절제하거나 간 이식 같은 수술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의 간은 오른쪽 횡경막 아래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느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에 병이 생겨 붓거나 커지면 갈비뼈 아래까지 내려와 손으로 만져지거나 심하면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유독 간과 관련된 속담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담처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오거나 간이 콩알만 해졌거나 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간은 오장육부 중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로 심장이 순환계, 뇌가 사고와 행동에 중추라면 간은 신체 대사의 중심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간은 무려 500종류에 달하는 화학공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내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두면 뇌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무해한 물질로 바꾸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또한 우리 간은 스스로 기능을 복구하는 재생 능력이 탁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최대 70%를 다른 사람에게 떼줘도 재생이 가능할 정도이고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원래 크기의 95% 이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상시 간이 계속 해독작용을 하며 손상되고 복구되는 과정을 거치며 재생능력에 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생능력이 뛰어난 간도 70% 이상 망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간에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어 어지간해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위는 조금만 염증이나 궤양이 생겨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나 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치료를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간은 염증이 생겨도 부어도 종양이 생겨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배가 아프거나 몸이 붓거나 황달이 생기는 등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간 기능이 70% 정도까지 상실돼 치료가 힘든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묵묵히 일만 하는 간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몸속의 독소가 늘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푹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내 간이 많이 힘들구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